고혈압 환자라면 지겹도록 들었을 말 소금을 조심하라 인데요. 하지만 최근 고혈압의 주범이 소금이 아닌 설탕이라는 상식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미국 세인트루크 미드 아메리카 심장연구소와 몬티피우리 메디컬 센터의 연구 결과 과도한 당분 섭취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 이완 역할을 하는 일산화질소의 농도를 낮춰 여분의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걸 막는다고요. 그 결과 혈액의 이온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이 흡수돼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관은 이완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른다는 건데요. 정말 설탕이 소금보다 더 고혈압에 치명적일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검증해봅니다. 고혈압이랑 그 심장병에 소금보다 더 나쁜 게 설탕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사실. 네. 뭐 여태까지 의학계에서는 혈압, 뭐 고혈압, 그러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그러면 그 주 식이 원인으로 소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인데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목을 하고 세계 보건기구까지 나서서 자 소금의 어떤 섭취를 줄여야 된다. 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소금뿐만이 아니라 설탕도 문제가 되고 보니까 또 소금보다 설탕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소금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기준으로 해서 3에서 6g 정도를 섭취를 했을 때 사망률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소금하고만 싸우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설탕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영국에서는 설탕세를 또 도입을 한다 그랬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당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제일 나쁜 게 소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기사를 보면 설탕이 더 나쁘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설탕이 이제 나쁜 이유는 설탕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박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이 안 됩니다. 근데 고혈당이 돼서 그 혈당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반대로 이 소금을 몸속에 많이 있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이제 혈액 양이 많아져서 혈압이 높아지고 이제 심장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소금만 얘기하지만 설탕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당뇨 전 단계라든지 이런 고혈압이 있다든지 문제 어떤 항상성이 깨진 상태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KBS